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베타 작전의 이사 말로에서 찬스였었는데 혹시 뭐 쳐야지 하고 들어가신 거 있었어요? 뭐 그런 생각 없었고 네. 투어시였고 부담은 없었는 상황이었는데 네. 공만 중심에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병헌 선수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잘했어요. 병헌이가 또 이렇게 잘해줌으로써 같이 윈윈할 수 있고 그냥 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500경기 결장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삼태우만 알고 있네요. 아 알죠. 어떻게 네.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디모 트리오 중에 네. 임으로 첫 번째 시작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네. 느끼나요 요즘에? 그의 투수들이 너무 든든해서 네. 좀 비교적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수들이 또 힘 내줘서 역전 시켜줘서 저희가 또 그걸 또 네 투수들이 잘 지킬 수 있어서 네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모 트리오 중에 중간 역할을 맡고 네. 계세요. 필승조 임기모 네. 트리오 중에 중간 역할을 맡고 계세요. 어떻게 뭐 받아들이고 계신지 요즘에? 뭐 똑같이 그냥 네.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나가면 항상 뭐 점수 안 주고 막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뒤에 이제 승환 선배님까지 잘 저도 잘 이어받았으니까 다시 잘 이어받을 수 있게 네, 점수 안 주고 잘 던지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발 출장하고 멀티 안타 치셨잖아요. 네. 타격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 있어요? 훈련할 때? 일단 오늘 타격 코치님께서 네. 경기 전에 어제 연습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오늘 우중간 쪽으로 나가지 말고 좀 치라고 그러니까 감지 말고 치라고 했던 거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오.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네. 오늘 되게 좋게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그냥 같이 경기하고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 영광입니다. 민호 선배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항상 직접 말씀은 잘 못 드리는데 네. 진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타격 훈련할 때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 있었는지? I like not hitting much before games. So away games we have a lot less practice. Which makes you not think too much, you get your routine in, and you just kind of go into the game. It's like a quicker day, so not just sitting around the field all day. Like home games kind of can get tiring because you're at the field for so long. 7회에 1점 차였을 때 네. 1사 말로 상황에 들어가셔서 동점 다 네. 치셨잖아요. 그때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는지? I mean, I see that. I like the scouting reports a lot, so I look at certain information, like what pitches they throw most. That guy's more a cutter guy, so I'm trying to be on time for a cutter there, which is about 140. If I can, first pitch was a curveball, I kind of gave him that one, and then the second pitch he threw a fastball, and I was obviously a little late, got jammed a little, but I was on time for the cutter, and I was able to get my hands in enough to get the ball into left field. So.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견제 한 6번 하신 거 같은데 교육 공이 튀어서 2루로 가셨잖아요. 네. 이도현 선수가 지찬 선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그 정도 했으면은 죽어주는 게 맞다고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뛸 생각 없어가지고 이건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삼성의 득점의 시작이 지찬 선수의 출루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저는 뭐 제가 많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시리즈 좀 출루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네 항상 메타석 출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질문하고 살짝 겹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저번에 이제 견제가 자주 오는 게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도 그래도 힘들지 않으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상황은 별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이 오면 좀 힘들 때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겨내야 된다 생각하고 좀 그럴수록 좀 더 오기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